궁금한 것 모처 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장르에도 어울리는 멋진 사운드와 범용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평가를 받는 듀젠버그의 기타는 보는 것만으로도 연주자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특히 더욱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카탈리나 에디션은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연주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듀젠버그 카탈리나 에디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팔로마 카탈리나 네. 메탈릭,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타 플레이어 TV 카탈리나 메탈릭 모델입니다. 일단은 네. 외관을 보시면 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고 불렸던 거는 화이트 팔콘이었죠. 네. 뭐 물론 뭐 백에서도 애니메이션 백에서도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밈이 있지만 현대적으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기타는 사실 이제는 듀젠버그지 네. 않나요? 이게 뭐 제가 아무리 이제 기타 뭐 그 인스타그램에 뭐 요즘에 정말 그 커스텀 공방 기타 네.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기타 브랜드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듀젠버그만큼 이런 아름다운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예전 그 이 60년 70년대 그 디자인 황금기 때 느낌이 나는 이런 것까지 땡겨오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요즘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한 기타가 정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총 씨가 렉타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액적으로만 허락된다면 다 사고 싶은 기타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멋진 매력을 갖춘 두 대의 모델입니다. 일단 팔로마부터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워. 그렇죠? 네. 가볼게요. 듀젠버그만의 이 탕탕 울리는 소리. 네. 스타 플레이어.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써야 되는 기타예요, 이게. 이 색깔부터 해서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볼게요.
끝났네요. 말이 넘어갔습니다. 네. 아, 자, 사운드를 모두 들어봤고요. 저는 이 듀젠버그라는 기타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이전에 도쿄 지엔. 아, 역시 시나링고. 네, 시나링고가 이 듀젠버그를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이 뮤지션, 특히나 이제 락스타들이라면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자신만의 패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성만큼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도 중시한다.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봤을 때 아티스트들조차 이게 패션 모델인지 연주자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멋있는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듀젠버그거든요. 이 사운드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로 이 진정한 범용성, 그러니까 무색무취의 범용성 기타가 아니라 어떤 장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유니크한 사운드를 갖춘, 멋진 사운드를 갖춘 기타이고, 거기다가 이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관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열광하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듀젠버그 기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됐는지도 이제 어느새 좀 시간도 꽤 지났고,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쓰고 있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역시나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타리스트로서 약간 그 보수적인 면모들이 드러났을 때는 좀 선택하기 힘든 기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 요즘 젊은 뮤지션들은 저희가 음악할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속 뭐 요즘 친구들 표현하는데, 저도 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생각도 최대한 유연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역시나 이 그 불타오를 때 그 20대는 뭐 모든 나이가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지만 특히나 그 청년의 때라고 불리는 그 20대는 진짜 딱 한 번이잖아요. 네. 그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뮤지션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요즘은 훨씬 더 과감하고, 맞아요. 정말 거침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그 어떤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기타들을 자꾸 쫓아가고 그걸 팔로우하는 거가 좀 뭔가 정석적으로 흘러가는 대세의 흐름이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은 자기 개성도 강하고 나 남이 쓰는 거 하기 싫은데 약간 오히려 청개구리병이 더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자신의 개성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브랜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기타가 쓰임새가 굉장히 넓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관도 아름답지만 그 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우 이 기타 너무 예뻐서 부담스러워 라고 선택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와 이게 다 너무 예뻐, 이거 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또 덤벼드는 기타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듀젠버그는 조금 많이 위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이씨 이게 내가 무대에서 쳤을 때 기타만 보일 것 같은데 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기타긴 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컬렉터적인 이제 수집적인 면모로 봤을 때 이거는 다른 기타들보다는 정말 멋지죠. 거실에 한 대만 딱 있어도 맞아요. 완전 멋진 오브제가 되는 기타가 가구가 된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부분으로 미관적인 거라든가 이제 뭐 소리적인 거라든가 이게 장점이 많은 기타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해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는 기타는 이거 한번 사운드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앰프에 연결해서 소리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사운드를 다 갖춘 듀젠버그 중에서도 이 스파클링한 멋진 외관을 갖추고 있는 카탈리나 에디션을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차비카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